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감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철권이에요. 네. 이철권. 네. 이철권님. 태권도를 이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몇 단이라 하시죠? 한 저는 태권도 5단이요. 5단. 네. 네, 5단. 5단이어서 뭐 거의 끝까지 갔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죠, 아직 멀었죠. 아, 아직 멀었나요? 아직.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4단은 4단까지만 되면 충분히 가르치는 이제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어쨌든 되게 많은 나라를 갔다 온 이철곤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갔던 나라는 어디였나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거는 중학생 때 이제 훈련 때문에 중국을 갔었어요. 중국을 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간건 아닌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약간 독특한 나라를 좀 많이 갔었고,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세계 태권도 평화 봉사재단이라고 이제 뭐 방학 기간에 단기로나 뭐 단기 중기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단기로 처음으로 이제 그때 남미, 칠레를 한 50일 정도 다녔었죠. 아, 50일. 네, 그 칠레에서 뭐 했었던 건 어떤 활동이었나요? 칠레로. 일단 칠레 가서 이제 산티아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전그 수도에 있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태권도 가르치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활성화시키거나 이제 태권도 보급 적용학대, 그리고 뭐또 이런 기회가 많아요. 태권도 하다 보면 이제 군대나 경찰서에서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칠레 있을 때 그때 군인분들, 그 우리나라 치면 약간 훈련소,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 지도도 했고. 와, 칠레. 네, 칠레 있을 때. 칠레 사람들은 어떻게 잘 따르나요? 뭐, 가르치는데. 이게 태권도가 제일 재밌는 게, 사실 저는 거기 갈때 영어도 잘 못했고 스페인어는 아예 뭐 몰랐어요. 가가지고 하는데, 근데 뭐 태권도 용어 자체도 한국말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태권도가 되게 좋은 게 같이 이렇게 몸 부딪히고 막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언어가 중요하긴 한데, 언어 때문에 못하진 않아요. 그냥 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뭐 칠레 뭐 다양한 연령대를 가르치셨네. 그렇죠.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뭐 어린아이도 가르치고 성인, 뭐 노인분들도 많이 가르쳤고 장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칠레 사람은 뭐 어땠나요? 일단 다들? 제가 칠레로 간 거는 뭐 칠레 태권도 협회나 대표팀을 맡아서 한건 아니었고, 그건 그냥 일반 도장에서 한 건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미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미에서 갔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뭐 시설이 안 좋고 좀 불편한 게 많은데, 거기에서 얻는 그런 뭔가 즐거움이 있어요. 네, 같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뭐 칠레 사람들은 뭐 크게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그런 딱히 건 없어. 없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겨루기 선수 출신이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겨루기 선수 생활했는데, 이제 남미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겨루게 하면은 그 친구들 이제 신체 조건이 좋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하체도 길고 힘도 좋고. 그래서 좀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태권도 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예전 이제고, 요즘에는 힘들어요, 많이. 요즘은 요즘 아무래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학교를 운동만 하니까 수업 시간에 다 자버려요, 그냥. 잠만 잔다. 그리고 오후 3시 끝나면 이제 가서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도 못하고 이제 언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항상 이제 방학 기간에 외국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랑 언어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다가 이제 졸업 전에 타지키스탄을 이제 한번더 갔다 왔죠.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를. 타지키스탄은 어땠나요?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는 그때 똑같이 평화봉사단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팀이랑도 같이 훈련하고 했는데,
또 이제 저는 결혼 선수 출신이니까 다시 결혼을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타지키스탄 태권도 선수들? 네. 국가 대표팀 애들이 또 있어요. 아, 국가 대표팀 타지키스탄 선수들이? 네. 한국, 뭐 대표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국의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해요. 되게 잘한다. 타지키스탄. 네. 그것도 걔, 그 친구도 약간 피지컬적인 것 때문에. 네. 무조건 다 키가 막 180 다 넘고.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양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아, 힘이 좋다. 힘이 좋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인가 중앙아시아에 대한 좀 스파링과 겨루기, 연습 겨루기 하고 하면은, 힘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좀. 타지키스탄. 근데 우선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작고, 뭐, 경제력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쪽으로는, 중국이 붙어 있고, 이제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뭐 그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타지키스탄에서 얼마나 있었죠? 저는 그때는 짧게 있었어요. 30일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지방을 돌아다녔어요. 아,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자연 경관이 좋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그 큰 도시보다도 좀 시골 동네 좋아하는데 거기 갔을 때 너무 좋았죠. 되게 자연. 산도 너무 멋있고. 사람들은 어땠나요? 거기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저는 항상 다행히 감사하게도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갔을 때도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손님을 많이 초대를 해 집으로.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은 뭐 음식 이렇게 깔아놔서 막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루 종일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서 그런지. 그다음 이게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네. 이제 다 돌아다니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2016년이었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고 또 나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래 그래 뭐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돈 벌고 해야지 하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콜로라도에 있었는데 아 덴버. 네 덴버였었죠. 거기는 근데 또 친척분이 거기서 또 하고 계세요 도장을.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그래 여기서 이제 뼈를 묻어야지 하고 왔는데. 오. 근데 그때가 자꾸 막 생각이 나요. 뭔가 그 타지키스탄 칠레 갔을 때가.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비즈니스예요. 그냥 도장. 그렇죠. 뭐 애들 와서 돈 벌고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근데 잠깐만. 네. 거기에 그러니까 덴버에 있었던 도장은 다 미국인 친구들. 거기는 다 미국인이에요. 다 미국인들이 네. 태권도 도장에 이제 태권도 배우려고. 다 배우고. 얼마였나요? 저희 도장에 600명이 있었어요. 네. 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관장님도 잘하시고. 덴버 안에 그럼 태권도장이 한 개 있었나요? 관장님 도장이 세 개 있었어요. 세 개 있었는데 그게 다 관장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덴버 안에 있는 도장이 세 개인데 네. 그 세 개가 다 그 관장님 거. 네, 그렇죠. 와. 근데 이제 덴버는 아니고 덴버가서 조금 아래인가? 거기에 이제 캐슬락이라고 그런 있는데 그 덴버랑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뭐 돈 버는 거는 뭐 네. 대단하시겠네요. 근데 뭐 제 돈은 아니고 관장인데. 그래도 어떻게 됐나요? 수강료가 그러면 미국 사람들 수강료는 이게 좀 이게 중국이랑 아마 좀 비슷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개월치, 1년치 뭐 이렇게 다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내는 편인데 네 그래요. 근데 뭐 돈은 저도 정확히 얼마 되는 말씀이고 다 다르니까 도장도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보면은 일주일 내내 가잖아요 도장 아이들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일주일에 두 번 와요. 일주일에 두 번. 뭐 두 번 세 번 정도. 네 그렇게 많이 와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아예 안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미국인 애들. 얘네들은 갑자기 되게 의욕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우씨. 때문에 바로 부러운 거 뭐 붙어보자고 한 거. 뭐 그 친구도 은근히 많아요. 실력도 안 되면서.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 많은데 재밌죠 그런 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영어도 많이 배웠고. 거기서는 얼마나 계속 거기에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년 반 훨씬 안 있었더라고요. 한 1년 5개월? 오, 그래도 꽤 있었네.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태권도 가르치면서 뭐 이제 월급 받는 생활을 했다는 거. 그렇죠. 예. 네, 네. 일을 거기서 한 거니까. 뭐 그럼 미국인 애들을 좀 가르치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좀 까다롭지 않았나요? 그게 네. 이제 미국도 되게 동네마다 다른데
뭐라고 하면은 이제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관세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권도 도장을 하면은 약간 좀 소득이 좀 조금 약간 중정도에 사는 게 좋다. 왜냐면은 너무 높다 보면 학력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지. 왜 내가 이렇게 보면 왜 질렀는지. 왜 동작을 나왔고 그 표현 막 되게 많은 어, 그런 미국 사람은 특히 거. 질문이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정말 네. 사실 뭐 그런 특이점에서 좀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를 알아들어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나 영어 잘 몰라. 근데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난 진짜 태권도 오래 했고 전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걸 느껴서가지고 너무 좋았지. 그래서 뭐 미혼들이 하는 질문마다 뭔가 다 최대한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네. 그걸 때문에 공부를 조금 많이 좋아하는 거고. 아, 네. 그렇지. 좋았네요. 좋았네. 너무 좋았어요. 미국 생활도 좋았다. 아, 미국 생활 너무 좋았죠. 과제도 뭐 어쨌든 뭐 덴버까지 얘기했는데 덴버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 1년 5개월 동안 있었는데 네. 왜 갑자기 또 이게 이제 저 인생을 가장 바꾼 그건데 이제 솔로몬 제도를 다녀왔어요. 1년 전 이제 코이카라고 이제 국제협력 기구인데 협력 단인데 어 그런 마음들이 항상 이제 저개발국 가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20대 후반쯤 되니까 이제 아 이번에 아니면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1년 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반대하셨죠. 다 왜냐면 도장 지금 제가 본관에서 애들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빠져버리면 또 다른 사람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결국 왔죠. 근데 이제 온 게 왜냐면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개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코이카도 좀 제일 이름 알려지지도 않고 정보도 없고 뭔가 제일 힘들 것 같은 나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또 여기가 좋았던 건 영어권이었고 솔로몬 제도가 네 영어권 어. 솔로몬 제도가 그게 나라죠? 그쵸? 그쵸 나라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고 모국어는 이제 피지노라고 어 피지노 네, 피지노를 쓰는데 아 들어봤다 네. 미사베 스픽 피진 네, 그 피지노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영어 호주랑 뉴질랜드 그저 많이 있었어요. 영어도 쓰고 이제 거기 가서 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저개발국은 아니야 역시 선진국에서 살아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좋았구나. 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1년. 근데 거기서 이제 대상들이 누구였고 뭐 얼마나 이제 또 가르쳤는지. 저는 이제 원래 솔로몬군도 갈 때는 이제 그 조건이 원래 뭐 학교 다섯 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이제 국가 대표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재밌겠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겨루겠으니까 겨루기 대표팀 하면 재밌겠다 하고 갔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생각 옛날에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너무 다른 거죠. 갔는데 뭐 대표팀도 없고 뭐 학교도 다섯 개 애기를 해놨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학교밖에 못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시간을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을 하면 1년을 하면은 제가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이면 너무 적적한데 너무 적적하죠. 뭐 거기 할 것도 없고 날씨는 덥고 그렇죠.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런데 갔는데 그렇게 뭐 잠깐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니까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아 이대로 가다가는 1년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하고 이제 제가 찾아서 했어요. 오. 제가 다 찾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 시간 하던 게 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5시간 6시간 될 수도 있고 수업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학교도 막 제가 가가지고 막 태권도 사범이다 하면서 아니 돈 안 받으니까 가서 애들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가르쳤고 또 솔로몬 제도 너무 좋은 게 근거가 재밌는 게 거기에 뭐 호주 발렌티어들 뭐 일본 자이카 뭐 대만 친구들도 많았고 거기에서 외국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많았거든. 거기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도 온 태권도 사범들 태권도 봉사들 봉사단들이 태권도 봉사단들 네. 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배낭 여행 온 외국인들이나 그냥 와서 일하는 친구들 같은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교나 이런 데 가는 애들은 뭐 제가 친해져서 그럼 한번 초대해 줘라 그래서 가가지고 수업도 하고 그래서 뭐 거기 경찰서에도 수업했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섬 가가지고 막 거기서도 하고 그래서 뭐 가르치는 것 자체를 잘 즐기신 거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솔로몬 제도의 사람들은 뭐 어땠나요? 그럼? 거기 분들은 진짜 제가 외국인들 뭐 나가본 것 중에서 호갱을 안 하는 나라예요. 호갱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제도랑 보면 요 관광객들 때문에 먹고 살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호갱은 안 한다. 근데 왜냐면 관광객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게 또 특이하네. 그게 정글의 법칙이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인프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제가, 아, 솔로몬도 가가지고 뭔가, 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그 되게 거기 국가에서도 보존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허가받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불편해.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 거의 다 걸어다니는 시험을. 그렇죠. 걸어다니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몇 번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아, 그러니까 솔로몬 제도로 들어가려면 뭐, 어디 호주를 가서 경유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 결국은 배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호주에서, 한국에서 브리즈번 갔다가 거기서 호주에서 그 솔로몬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수도에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섬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태워요. 어차피 솔로몬 군도는 그래도 공항은 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공항은 있다. 공항이 하지만 있죠. 거의 근처에 있는 다른 섬들은 이제 배 타고 들어가요. 배 타고 들어간다. 아, 솔로몬 군도가 이게 완전 다 섬으로만 이루어진 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어떤 제일 큰 섬에 공항이 있고 거기에 내리면 다른 근데 뭐 거기서 뭐 국내선 타고 다른 섬으로 비행기로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아, 국내선? 네. 비행기가 또 비싸요. 비싸고.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또. 네,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원래는 솔로몬도 있다가 올해 6월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올해 6월에?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을 뭐 미국이든 하여튼 뭐 한국이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쪽으로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코이카 봉사 쪽으로 하신 거? 코이카 봉사는 아니고, 이제 봉사는 이제 그만둬야고. 봉사는 이제 그만둬야 돼. 이제 돈 벌어야 돼. 근데 이제 좀 저개발국에서 좀 제가 좀 중심이 돼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개발국에서 약간 이제 대표단을 이끄는 감독. 그런 걸 해서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만 딱 번지면 영광이죠. 그러면은 이제 감독으로서의 위치가 잡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커리어가 쌓이는 약간 그런 걸 좀 바라보고. 네네네. 장기적으로. 네. 네. 코이카를 통해서 봉사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뭐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인스타그램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뭐. 그분 이제 솔로몬 군도 코이카 지원하려고 하는데. 뭐 조언 같은 거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다 다르잖아요. 그 나라 가가지고 나는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 다 다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마음이 생겼으면은 한번 도전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못 봤던 것들 좀 다르게 더 시각적으로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느 나라가 어땠어요? 뭐 어디가 제일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솔로몬군도 갈 때도 정보가 너무 없어서 뭐 거긴 아직도 그 모투라고 해서 그 돌 데워서 이렇게 음식을 쪄먹는 것도 많은데 솔로몬군도? 네, 아 돌을 데워서? 돌을 이제 그래서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도에는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되는데 뭐 다른 지방 가면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국은 살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웃는, 막,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그 세상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봐. 나라 너무 많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또 세상에 독특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재밌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하니까, 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코이카 자격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무조건 그렇죠. 4단은 돼야 돼요, 태권도. 이게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지원자가 하도 없었다 보니까 태권도 단원이 2단으로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도 줄었네요. 좀 해외 나가서 봉사 하고 싶은 분들은 2단까지도 충분하니 한번 지원해 보시고
영어를 배우고 싶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사라면서. 그렇죠. 네.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저는 이제 군대를 일반 해군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군입대로 군 대체로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미 갔을 때 한 2년 있어 보니까 뭐 스페인어 배우려면 남미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남미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제 후배가 이번에 지금 페루에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년. 전 1년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 1년 끝나고 연장해서 2년 있는데 스페인어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영어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솔로몬 군도 그리고 좀 필리핀 수련할까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우선 솔로몬 군도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영어를 배우면서 공사할 수 있는 곳은 예 그럼 맞아요. 스페인어를 배우려면 뭐 페루 그렇죠. 뭐 남미 뭐 볼리비아 그런 쪽으로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최소 1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무조건 1년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분야마다 다른데 이제 원래는 태권도가 1년만이고 나머지 다른 그 직종들은 다 2년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몇 개 다른 직종이 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